입시 정말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지만 지나고 나면 이 또한 추억이었던 수험생활. 이번 시간에는 그 누구도 인생에서 절대 피할 수 없는 입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신기하면서 유용한 제품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품 소개팅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짧은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품 구매 정보는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왁곰 뱀부 슬레이트.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니뭐니 해도 수업시간에 배운 노트픽이죠. 예쁜 노트, 예쁜 펜, 알록달록 형광펜을 쳐가며 완벽한 노트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디지털로 데이터화가 되지 않아 오래되면 잃어버리기도 하고 계속 늘어가는 필기량으로 노트가 너무 많아집니다. 그리고 혹여나 노트에 물이라도 엎지르거나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상상만 해도 아찔하네요. 이 제품은 그런 위험 상황을 완벽하게 방지해줍니다. 자, 보시죠. 노트패드에 필기를 하고 버튼을 누르는 순간 스마트폰으로 데이터가 전송됩니다. 내가 직접 손으로 적은 필기들이 스마트폰 데이터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노트 필기가 된 종이를 잃어버린다 해도 전혀 문제가 없죠. 왜냐? 지금 스마트폰에 이미 내 노트 필기가 저장되었기 때문이죠. 그럼 그냥 아이패드 쓰는 게 낫지 않나요? 네, 물론 아이패드가 좋죠. 애플 펜슬로 컬러링까지 할 수 있으니 그보다 좋은 것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학생분들은 금전적으로 여유롭지 않으니 50에서 80만 원대 비싼 태블릿을 구매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왁곰 뱀부 슬레이트 제품의 가격은 20만 원 중반대로 가성비가 좋아 마음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용돈을 조금씩 모은다면 아이패드보다 상대적으로 구입하기가 수월하죠. 잠깐만, 그러면 전용 노트도 사야 하고 펜도 사야 하면 돈이 더 많이 들지 않나요? 아닙니다. 노트는 일반 시중에 파는 노트패드를 구매해 사용하시면 됩니다. 펜도 리필심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어 전혀 부담이 되지 않을 겁니다. 제품 사이즈는 두 가지로 A4 사이즈, A5 사이즈로 여러분의 취향에 맞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펙은 5GB 저장 공간으로 6000페이지 이상의 노트 필기가 저장 가능하며 기기간의 컨텐츠 동기화가 잘 됩니다. 무엇보다 듣보잡 브랜드가 아닌 태블릿의 명가 왁콤에서 제작한 제품이니 믿음이 더욱 갑니다. 저도 학생 때 참 유용하게 잘 사용했던 기억이 나네요. 두 번째, 윈도우 형광펜. 학용품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라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미쯔비시의 유니. 2005년 일본의 미쯔비시 연필과 우리나라의 동아 연필의 합작으로 설립되어 지금까지 큰 인기를 얻으며 판매하고 있습니다. 미쯔비시의 연필은 1887년에 설립되어 약 134년 동안 독자적인 기술을 연마하고 발전시켜 많은 베스트셀러들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제품이 많지만 오늘은 신기한 학용품 주제에 맞게 윈도우 형광펜을 추천드립니다. 처음에 이 제품을 봤을 때 정말 충격이 컸습니다. 형광펜을 사용해보신 분이라면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아무래도 형광펜은 접촉면이 넓어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아 어디에서 끊어야 할지 종종 난감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제품은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한 제품입니다. 형광펜의 넓은 면 가운데를 뚫어 글씨가 보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형광펜으로 줄을 치는 동시에 글자를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획기적이지 않나요? 이 기능 하나만 있으면 조금 아쉬웠을 텐데 유니가 그럴 리가 없죠. 이 펜은 양쪽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쪽은 넓은 면, 반대쪽은 좁은 면으로 필요할 때마다 원하는 글 기의 형광 라인을 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색상은 총 5가지로 레드, 오렌지, 옐로, 그린, 블루가 있어 자신의 취향에 맞게 자유롭게 고를 수 있습니다. 형광펜을 많이 사용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정말 이 제품을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자 없이 선을 그을 수 있는 직선 펜. 수업을 듣다 보면 필수죠. 밑줄 쫙! 생각보다 밑줄을 곧게 긋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끔 짧은 15cm 정도의 자를 대고 긋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정말 공부에 대한 진심이었던 친구들로 기억나네요.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만약 시청하는 학생분 중 노트 필기를 하는데 정리를 깔끔하게 하시는 분이라면 이 제품은 정말 딱일 것 같습니다. 펜에 자가 달렸으면? 라는 아이디어로 출발한 이 제품은 정말 대박입니다. 어차피 펜을 사는데 직선을 쉽게 그을 수 있는 펜을 사면 더 좋지 않을까요? 보이시나요? 수학 시간에는 직선을 긋고 완벽한 45도, 영어 시간에는 밑줄을 긋고 별표 치고 단어 뜻쓰기, 게다가 사다리, 계획표, 표, 밑줄 등등 정말 응용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직선 볼펜, 직선 샤프가 있습니다. 볼펜인 경우 0.5mm와 0.7mm로 두 가지 두께가 있고 필수 색상인 검정, 빨간, 파란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선 샤프도 있어 선택의 폭이 매우 넓습니다. 이 사기적인 기능이 9,500원에 모두 들어가 있다니 정말 대박입니다. 에이, 대충 싸구려 제품인데 사기쳐서 파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했지만 보시다시피 평점 4.5로 매우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여러 개를 절대 구매하시지 말고 테스트용으로 한 개를 구매해보신 뒤 자신과 잘 맞는지 확실히 테스트를
확인해보고 구매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마그네틱 노트. 이게 뭐야? 나는 포스트잇 엄청 많은데 굳이? 포스트잇은 몇 번 붙이고 나면 접착력도 약해지고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정전기를 이용한 포스트잇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상용화가 되지 않았지만 2015년 일본 문구대상 기능 부분에서 우수상을 받은 특허 제품으로 종이와 종이 사이에 정전기를 충전합니다. 풀이나 본드와 같은 접착 제품을 따로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 착 붙습니다. 그럼 쇠나 자석에만 되겠네, 별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닙니다. 유리, 금속, 가죽, 종이 거의 대부분 소재에 붙일 수 있다고 하며 심지어 앞뒤 구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책, 책상, 파일 등 원하는 곳에 웬만하면 다 접착이 됩니다. 컬러도 무척 다양합니다. 취향에 맞게 총 8가지 색상 중 고르시면 됩니다. 블루, 그린, 핑크, 오렌지, 옐로우, 바이올렛, 화이트, 투명이 있습니다. 잠깐, 투명은 왜 있는 거야? 자, 보시죠. 필기를 할 때 기존에 인쇄된 면 위에다가 투명 마그네틱 노트를 붙이고 부족한 부분의 내용을 추가할 수 있는 신박한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의 인쇄를 가리지 않다니 이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전용펜이 있어야 하겠지? No! 종류에 제한 없이 모든 종류의 펜으로 필기가 100% 가능합니다. 그러니 마그네틱 노트만 있으면 어떤 곳이든 어떤 펜이든 원하는 대로 마음껏 부착하고 마음껏 필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대형 엔터. 노트북이나 컴퓨터로 인강을 들으며 공부한다면 이 제품은 적극 추천드립니다. 바로 초대형 엔터 버튼입니다. 네? 제 키보드에는 엔터 버튼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게 왜 학용품이야? 공부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적은 무엇일까요? 공부의 어려움? 귀찮음?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스트레스죠. 우리는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방금 펼친 책을 잠깐 옆에 밀어두고 유튜브나 웹툰을 보면 어느새 한두 시간이 훌쩍 가고 공부는 다음날로 미루게 됩니다. 이런 위험한 수단을 방지하기 위한 제품은 바로 대형 엔터입니다. 엔터 버튼을 USB로 연결하면 커다란 엔터로 키보드의 엔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옆에 두고 스트레스 받는 순간 쾅! 엔터를 눌러야 할 때 쾅! 이 버튼을 세게 내려치는 겁니다. 그럼 순간적으로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어차피 엔터 버튼 누를 거 힘껏 내려치면 스트레스가 해소되니 바로 공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통쾌하게 스트레스가 사라질 겁니다. 이 제품은 활용도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엔터를 세게 쳐서 해소하고 공부를 하다 피곤하면 엔터 버튼을 쿠션으로 사용해 짧게 엎드려 꿀잠을 잘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여러분의 스트레스와 함께 맞서 싸워줄 겁니다. 어떠셨나요? 오늘은 신기한 학용품 5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공부하시느라 정말 많이 힘드실 텐데 열심히 공부하는 입시생 여러분 모두 화이팅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제품 소개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